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월 9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이란 바그다드에 있는 미군 기지 폭격을 하는 상황들 때문에 상당히 전운이 감돌았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어저께도 조그만 폭격이 또 있었다 하거든요. 그것에 크게 시장은 요동을 치지 않는 모습이고, 그 대신에 이란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미국 시장 진정하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0.56% 상승, 나스닥도 0.67% 상승, 반도체 지수 0.02% 상승, 독일도 0.71% 상승. 전일 아시아권은 그죠? 하락 마감했었는데 상해 종합 지수도 1.22% 하락, 니케이도 1.57% 하락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한 상황 보면요, 1.15%로 상승 마감했거든요.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콜 옵션 165%, 296%. 자, 여기 위에 가능성 별로 없긴 합니다만 여기 대폭 상승하면 580%까지도 상승한 모습이고, 그에 비하면 풋 옵션은 거의 뭐 깡통에 가깝게 가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상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뭐 강보합 정도네요. 자, 환율도 강하게 반등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동시효과 상당히 괜찮게 지금 출발 상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강세입니다. 코스피 1.25% 상승, 코스닥은 1.85% 상승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일단 여기 60일과 120일의 지지권 240일입니다. 정정합니다. 에서 멈춰주는 모습이고 대량 거래 터지는 모습인데, 오늘 반등 강하게 나온다면 다시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일 낙폭이 좀 크긴 했습니다. 3% 이상 코스닥이 빠졌는데 여기 밑으로 처지지 않고 오늘 강하게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만 코스닥은 좀 더 안정성을 찾을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좀 안심하기 이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반등 나온다 해서 크게 안심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변화점이 있습니다. 대폭 축소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다. 삼성전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다시 매수 배당 받고요. 추가해서 전일 잘 끊고 나왔어요. 그죠? 오늘 추가 뭐 상승한 것은 운이 우리 쪽으로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빠졌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일 일단 욕심 부리지 않고 다 차익 실현했고 오늘 추가 상승 일단 예상되네요. 하이닉스도 5% 전일 4한 다음에 전전일이죠. 전일 5% 이상 올라가길래 그냥 적당히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자, 네이버는 추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182,000원 추가 오늘 더 추가로 간다면 양호한 상황이고, 190,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카카오도 정리 다 했습니다. 어저께 대폭 저는 현금 비중 늘리고 인버스 쪽으로 투자를 좀 일부 했어요. 오늘 지수 상승하기 때문에 인버스 일단 초반에는 좀 마이너스 보이는데요, 이것은 다른 종목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다만 추가 확전 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변동성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해칭 전략으로 인버스는 조금씩 들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유하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그죠?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중장기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그렇게 의견 드렸고, 일단 올라가면 수익권으로 이제 진입되는 거니까 주의 좀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야, 코스피도 어저께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코스닥이 거의 폭락에 가깝게 나왔거든요. 전일 엄청난 하락세에 오늘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올지, 이것이 지속될지 여부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는 업종을 뭐 여러분들께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들, 이제 인터넷 기업이라 하기에 참 무색할 정도로 핀테크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카카오, 네이버, 이러한 네 종목 반드시 또 적절한 상황에서 편입해 나갈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관심 가져야 되겠고요. LG 이노텍 20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양호한 모습으로 상승 이후에 좀 조정받고,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하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한번 시장이 출렁거릴 때 조정을 좀 받으면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권에서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LG 이노텍 삼성전기도 IT 섹터에서 관심권 여러분들 둬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적층 세라믹 컨덴서, 반도체 안에 전기를 흘렸다가 필요할 때만 흘렸다가 필요 없을 때는 차단시키는 그런 적층 세라믹, 그죠? 컨덴서.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휴대폰 작년에 조금 축소했다면 연말 정도부터 휴대폰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새롭게 휴대폰 출시 예정 많이 돼 있으니까요. 삼성전기, LG 이노텍도 애플 향으로 휴대폰 부품 보급하고 있으니까요. 적자 부분은 많이 축소하고 휴대폰 이쪽으로 좀 강화하겠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유커 이제 방한 소식도 들립니다. 호텔 신라. 전일도 말씀드렸는데 강한 상승세. 그죠? 뭐 여기 정도에서 끊어먹었습니다만 추가 상승 뭐 내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보이니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야 될 테고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눌려주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신세계도 중국 관광객들 이제 유입되면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 상당히 매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지금 괜찮으니까요. 여기 임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 눌려준다면 적절히 매수해 나가야 되겠다. 자, 한국조선해양은 상단에서 그냥 끊어냈습니다.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력이 생각보다 강하게 상승으로 탄력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세는 상승 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관심권에는 있습니다만, 역시 조금 강한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고 출렁출렁거리는 모습 보이니까 일단 끊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주도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는 섹터다. 이제 돌아서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NC소프트 급락 이후에 급등 그리고 횡보 조정 이후에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 상황. 리니지 M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치 어느 정도 왔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조정 예상되면 적절히 차익 실현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자, 전일
국제유가 상당히 변동성 심했거든요. 급등했다가 그대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금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 이거 보십시오. 와, 전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미국 선물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추가 상승, 하이닉스도 추가 상승하네요. 자, 삼성전자 위에서 윗골이 이렇게 좀 달면 가지고 계신 분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니까 며칠 사이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차익 실현하시길 일단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자, 은꽁님 반갑습니다. 희망 빈츠님 반가워요. 시장 스펙타클합니다. 자, 네이버 일단 추가 상승한 것은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 강세 종목들이 강하네요. 셀트린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자, 지금 현재 출발상 코스피 1.49% 상승입니다. 와, 코스닥은 2.56% 상승이에요. 최근에 본 가장 큰 변동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제약바이오도 초강세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플러스권입니다. 셀트리온 이제 뭐 어느 섹터 할 것 없이 다 강하네요. 동그라미 치기가 무색합니다.
자, 인버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완전 시장이 안정권을 들었다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칭 개념으로 일부 지금 편입되어 있는 부분은 들고 와도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오늘 지나서 또 변동성도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지수를 이란 폭격 이전에는 상승 쪽으로 많이 베팅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굳이 뭐 밑으로 크게 흔들기보다는 적당히 여기 상황 유지 내지는 추가 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또 내지는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해칭 차원에서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코스닥이 갭 상승해서 여기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저항권을 넘어섰으니까 650 라인 반드시 좀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다시 급등락하면서 밑으로 좀 처지면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지지권이 여기 반드시 지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여기 저항대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이제 조정 받더라도 여기 인근은 2167 여기 정도는 반드시 좀 지켜내야 강하게 다시 상승 전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매수세 들어오는 반면에 기관은 아직도 매도세입니다. 그죠? 코스닥은 둘다 매도세입니다. 아직까지 완전 안심하기 아직 이릅니다. 자, 셀트리온 추가 매수 전략 성공이고 네이버 추가 매수 전략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뭐전판 가격 정도고 삼성전자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이거 뭐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또 기다려주면 역시 삼성전자 괜찮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음봉을 밀려요. 지금 음봉을 밀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일부 청산하는 거 나쁘지 않다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눌려주면 5만 한 6천원권 정도로 늘려주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현금이 있거든요. 현금이 있습니다. 자, RFHIC도 빠르게 일단 반등 나오고 있네요. 여기가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만 지지권도 맞아요. 추가로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반등 나오면 아직 안 끊은 분 있다면 그죠? 적당히 여기 3만 한 5천원권 정도 반등 나오면 적당히 청산하시면 되겠고 지금 빠르게 포트폴리오 외국인 수급 현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 외국계 약간 매도 그런데 외국계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야, 카카오가 더 가네요. 그죠? 키가 내면 싹쓸이 들어온 거 봐봐. 야, 삼성전자. 외국인 약간 매도. 우이,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셀트리온 최근에, 외국인 들어옵니다.
크게 걱정할 거 없다 했습니다. 하이닉스 외국계 약간 매수 우위. 자, 응꽁님 채팅하고 같이 잘 보고 계시죠? 새롭게 합류한 걸 환영합니다. 천천히 같이 잘 해봐요. 현금 있다 했죠? 네이버 우선적으로 사 넣을 겁니다. 눌려주면.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자,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쉬운가 하면요. 물론 힘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휘청휘청 한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죠?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죠? 정치적인 목적도 상당히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좀 탈피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거든요. 위기감을 고조시켜가지고, 그죠? 조금 그거 묻히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참 아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 다 흔들어 놓고, 그죠?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어요. 그죠? 야, 카카오가 더 치고 갔네. 자,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빈츠님, 그리고 응꽁님, 다른 분, 듣고 계신 분들, 위험 관리 한 겁니다. 위험 관리. 그죠? 뭐 많이 먹었어요. 카카오도.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먹었어요. 그러면, 추가 상승하는 거, 좀 뭐 더 먹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쉬워할 거 없어요. 왜? 적당히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추가로 했던 매수했던 네이버라든지 셀트리온 잘 가잖아요. 그럼 됐고요. 해징으로 들어가 있는 코스닥, 코스피 레버리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면 돼요. 그냥 주된 포트는 주식이지 인버스는 아니다 이거죠. 해징이에요. 해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2.91% 상승하고요. 코스피는 1.36% 상승 중입니다. 와, 대박.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 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약간 조정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강하게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코스닥은 추가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조금 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음봉 떨어지니까 조금 챙기라 그랬습니다. 좀 챙겨라 그랬어요. 잘 챙겨 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좀더 올라가는 거 아쉬워 할 필요 없고 적절히 내 호주머니에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게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재매수.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려주면 다시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와, 카카오 진짜 강해. 그죠? 요건 솔직히 좀 아쉽다. 자, 왜 빨리 끊었느냐? 토해내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데미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법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도지로 마무리하고 도지라기엔 좀 아래 입꼬리가 너무 깁니다만 주춤하다 밑으로 쳐지면 제법 반납 많이 해요. 그거 심리적으로 데미지 상당히 있어요. 그냥 손실 보는 것보다 더블로 손실 더블로 심리적으로 데미지 있거든요. 그거 싫어서 차익 실현한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자꾸 뭐 이야기하면 이상하니까 이유는 그래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가 매수는 네이버하고 셀트리온하고 잘 가네요. 그럼 됐습니다. 빈츠님. 인버스 1차씩 정도밖에 안 들어갔죠. 코스피 인버스 매수. 코스피 인버스 매수. 시청자 여러분들, 인버스 이거 하시려면 증권사에 신청 한번 해야 돼요. ETF 거래하려고 한다. 신청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ETF. 자, 은꽁님 신청돼 있습니까? 신청 안돼 있으면 신청 안돼 있으면 빨리 신청하십시오. 신청해놨다 했던가? ETF 신청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인버스 어저께 안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급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증권사에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신청하십시오. 여기에서 약간 처지려는 조짐 보인다 이거죠. 자, 추가로 더 간다? 와, 대박이에요. 그러면 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비중이 훨씬 크니까 좋은 것이고요. 해칭한 인버스는 조금 처지는 그것이 해칭이거든요. 해칭.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닥터케이 이제 인버스도 적극적으로 편입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 늘리는 거나 인버스 조금 추가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너무 크다. 그래, 동그라미. 여기도 추가로 더 간다? 야, 추가로 더 갈까? 뭐 크게 달라진 거 있습니까? 크게 달라진 거 없다 생각하거든요. 빈츠님, 코스타 인버스도 조금 추가. 한 번에 왕창 가기 좀 힘들 겁니다. 조정 한번 좀 받고, 한번 다지고. 왔다 갔다 좀 하다 가도 가야 돼요. 이거 그러면 단가 적절히 또 이렇게 좀 조정 적당히 왔다 갔다 좀 하다가 가도 가요. 그러면 위에서 추가 매수 했으니 그죠? 단가는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럼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죠? 한 방에 방방방방 못 가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기간이 쫄았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 물량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그죠? 하락이거든요, 하락. 매도예요. 매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세 전일 들어왔다 해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에요. 밑으로 한번 축 처지면, 인버스는 그냥 해결되는 거고요. 근데 주포는 인버스가 아니고 주식이니까 그죠? 요거 잘 처리하면 돼요.
자, 응꽁님, 듣고 계신 것 같네. 얼마 있는지 제가 들었으니까, 나중에 네이버 매수 사이트 나가면, 채팅 날린들 하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새롭게 갈아탑니다. 네. 마이너스, 퍼센테이지 높은 순으로 착착 정리하세요. 제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죠? 핵심, 업종에, 괜찮은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한 절반 이상 정리하십시오. 본인이 봐도 알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다 싶은 거 정리하고 다시 나중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장 마치고 제가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세판 짜는 겁니다. 닥터K가 원래 그런 뜻으로 이름 지은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수술하는 닥터K입니다. 이렇게 또 말이 되더라고요. 그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고름이, 차 있으면요. 예전에 지금 별로 할거 없으니까 그 이야기 좀 할게요. 목 뒤에 뽀드락지가 더 났습니다. 뭐 고약이라든지 약 먹으니까 사그라들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또 생겨.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낭, 그러니까 주머니처럼 돼서 그 안에 고름이 자꾸 찬다 이거죠. 그러면 약 먹으면 조금 가라앉다가도 결국은 째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째는 거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버티고 버텼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악화돼가지고 땡땡하게 막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가 가서 째서 짜내고 키웠습니다. 그죠? 자, 그 고름을 곧 죽어도 나 째기 싫으니까 들고 있는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당뇨라든지 아니면 상태가 더안 좋아져가지고 그죠? 괴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그냥 짜내는 게 아니라 절단까지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으니까 아침에 귀중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도려낼 거 도려내십시오. 아시겠죠? 응꽁님, 그렇게 하시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고릅니다. 생각해요. 마이너스를 가능한 한 용인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너무 뭐 짧은 손실에 끊어내는 거 그거 뭐 해라는 건 아닙니다만 두고 내 계좌에 자꾸 마이너스 두고 있으면요 심리적으로도 별로입니다. 선생님 반가. 주식이 기술인 것 같죠. 물론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만 심리가 엄청 더큰 부분 차지합니다. 먹었다 토하면 별로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죠? 먹었다 토하면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냥 까지는 것보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는 계좌를 자꾸 보고 있으면 그죠? 마이너스가 자꾸 눈에 보이면 심리적으로도 자꾸 자신감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리할 거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뭐 하루 이틀 들고 온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 가요. 잘못 갑니다. 시장이 그래도 반등 좀 강하게 나오고 한 상황인데도 시원찮으면 다 문제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런 거다 배우고자 같이 하는 거고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잘 아실 테니까, 그죠? 그래도 은꼬님은 제 의견을 잘 받아들이시려는 게 보여요, 느낌. 그죠? 그러면 잘할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볼린저밴드 상단이거든요. 볼린저밴드 상단이란 것은, 그죠? 이렇게 제법 급등 이후에 박스권 이루다가 상승한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조정을 좀더 횡보식으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으니까 조금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는 듯하니 조금 조정받으면 매수하면 되겠다. 아까 코스닥 인버스 매수 한 이후에 일단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코스피 인버스는 별로입니다만.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코스닥 인버스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코스닥은 지금 별로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코스피는 약간 주춤해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용 반가 반가. 약간 주춤한다고요. 코스피 여기까지 잘안 밀릴 수 있어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추정해 볼게요. 코스닥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죠. 이거 공매도 때린 거 환매수 물량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할게요. 어저께 그죠? 코스닥 낙폭 많을 때 공매도 안 때렸을 것 같아요. 때렸을 겁니다. 근데 급등하니까 챙겨 나오는 물량 많이 포함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로즈님도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죠? 좋아요 안 누른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방송 시청 통계를 보니까요,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이 절반입니다. 간 보지 마시고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누르신 분들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뭐? 종 모양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은꼬님 화면 보고 있죠? 여기 관심 종목 해놓은 거 있죠?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저도 거의 1000종목 가까운 종목들 돌려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출연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나중에 장중에 한 번씩 돌려보셔야 돼요. 본인의 노력 and 저의 코칭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 해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로즈님한테만 한 이야기 아닙니다. 로즈님 혼란스럽죠? 저도 황당해요. 그죠? 어저께 그렇게 지수 빠지는데 하이닉스 4 하니까 그 다음에 5% 갔습니다. 삼성전자도 올라갔어요. 그죠?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무슨 일.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차별화 장세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부터 그 장세 나오는 거죠, 뭐. 그죠? 네이버와 셀트리온, 네이버와 카카오 반드시 편입해야 된다.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잘 봐요. 엉꽁님도 그렇고 빈츠님도 그렇고 네이버 잘 봐요.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간거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추춤할 때갈수 있어요. 엉꽁님 500 취소, 300만 사. 지금 약간 부담돼요. 단가는 창고입니다, 창고. 단가는 창고예요. 시장가로 사세요, 시장가로. 이야기하면 다 포인트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500원 아끼려 하지 말고 사세요. 안 그럼 날라갑니다, 잘못하면. 꼭 날라간다는 게 아니라 못 사고 그냥 올라갑니다. 희망이 계속 같이 하면 되지, 그지? 그래도 한 시간 같이 하는 것도 도움 되잖아, 그지? 자, 핀츠님도 잘 듣고 계시죠? 또 새로 오신 분만 자꾸 부른다고 삐지는 건 아니시겠죠? 핀츠님 맨날 부르잖아, 내가. 처음 오셨으니까 잘 적응하도록 좀 도와드려야지. 그죠? 자, 은꽁님, 매수하라, 매도하라 하면, 요렇게 답해 주시면 좋아요. 요렇게. 했으면, 요렇게. 요렇게 답해 주면, 그죠? 아, 시그널대로 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 듭니다. 아무 응답 없으면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건데, 타탄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 제가, 아, 시그널대로 잘 따라오고 있구나. 제가 판단 듭니다. 자,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코치로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보고 계신 분들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팅 참여하는 분은 내뿐 아니지만 하루에 그래도 아침 방송 조회수가 아침 방송에 참여한 조회수가 100조회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 끊겼다가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경우도 뭐 감안해도 30분에서 50분은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닥터K가 리딩했던 내용들 한번 잘 꼼꼼히 한번 검증해 보시고 반드시 같이 하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투자다 생각하십시오. 그죠? 월 50만원입니다. 방송 안내해 보면 링크 걸려 있거든요.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들어가셨어요. 수익은 잘 내고 있는지 한번 검증도 해보십시오. 직장인 수익 공개. 일하면서 재테크는 이렇게 한다. 그죠? 어저께 최고 수익 냈다고 좋다 하셨어요. 그죠? 200만 원. 그죠? 그럼 대표 선수 거 한번 볼까요? 대표 선수 거. 시장이 무너져도 수익. 삼성전자 차익 실현, 하이닉스 차익 실현, 카카오 차익 실현, 중장기 포트는 끝까지 들고 가겠답니다. 대박. 22% 하이닉스. 그죠? 보이십니까? 얼만지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1000만 원, 350만 원, 1120만 원. 그죠? 지금 대충 얼픈 것만 해도 얼만지 수익인지 아시죠?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실제 상황이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해 보시고, 유료 회원 가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채팅을 누르면 답장 우클릭하면 답장이란 거 나와요. 그럼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도 더 확실하죠. 나중에 연습해 보십시오. 자, 은공님한테 전략은 일단 그래요. 얼마 가지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네이버 다살 수도 있어요. 한 방에는 아니지만 조금 조정 받는다 싶어도 그죠? 그 금액만큼 네이버 살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나머지 거 정리 저는 거의 다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빼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종목도 눌려주는 나머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 적절히 들어갈 겁니다. 우주님 반갑습니다. 우주님이 우리 팀원 그분 맞아요? 맞다 1번 아니면 아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아니 뭐야 유튜브 아이디 아니다. 다른 거다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있어서 맞다 아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맞으면 1번 우리 팀은 맞다 1번. 맞네. 화이팅입니다. 자, RFHIC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기 적당히 올라오면 적당히 청산하시면 돼요. 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 여기 깨지면 들고 가면 곤란합니다. 반등 나오면 적절히 끊고 나와서 그죠? 나머지 또 주력 포트에 잘 따라가면 돼요. 손절 사인 나가면 손절 칼같이 해야 돼요. 힘든 거 아는데 손절 안 하면 안 돼요. 손절해야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면박 주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코칭이라는 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 개선을 해야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RFHIC 만약에 손절했고 그죠? 대우조선에 아니 한국조선해양 이거 끊었고 하이닉스에 그거 물량 다 실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어저께 5% 날라간 거면 상쇄가 다 돼버린다니까? 상쇄가 손실 본거몇 퍼센트? 여기 하이닉스 들어가 5% 어저께 먹었잖아, 거의. 그죠? 그러면 상쇄가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 7번 눌러, 예이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분할 매수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고, 어떨 때는 안 사고 하면 곤란합니다. 분할로 한세번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맨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추가하면 그때 따라줘야 돼요. 아시겠죠? 추가하라 할때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단가가. 알아들었죠? 전막 유료 회원이라도 혼내요. 혼냅니다. 파이팅 하시고. 그죠? 지금 시장에 마음 편하게 가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같이 하고 있잖아. 그죠? 지금 시장에 마음 편하게 룰루랄라 하고 가는 사람 잘 없다니까요. 비교적 우리가 룰루랄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 개판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먹어 내고 있잖아. 카카오 먹었고, 네이버 또 먹고 있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79 해는 거 보니까 79년생이 모양이네. 막내 동생이 80년생입니다. 고객인데 막내 동생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웬만하면 다 형이고 동생이고 그래요. 그죠? 자, 우주님하고 웅꽁님하고는 오늘 이거 네이버 잘 봐요. 돈 있으면 이거 추가할 겁니다. 이거 힌트는 주고 있습니다. 무슨 힌트인가 하면요, 나 죽지 않게 해서 힌트를 주고 있다니까. 여기 갔다가 많이 좀 조정 기간 거쳤어요. 그리고 특징이 뭡니까? 20일 안 깨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20일 있는 감 여지없이 올라갑니다. 이거 로즈님이 정인 아닙니까? 카카오 10% 먹고 15%인가 먹고 이거 네이버 4 그다음 날14% 날라갔습니다. 로즈님이 정인 아닙니까? 그죠? 이거 20일 인근 오면 적극적으로 사 담을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을 했고 시장이 그렇게 개떡인데도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이 패턴들이 반복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20일 지지한다 이거죠. 네이버 사는 거 맞아요. 사라 그랬잖아. 그죠? 추가로 더살 거니까 잘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20일 임금만 멎드리지 않으면 별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서 추가할 겁니다. 미국 선물도 뭐 현재 양호.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이거 왼쪽이 다우존스 선물, 오른쪽이 나스닥 선물입니다. 날아가는 거. 우주님, 제 시그널대로 잘 했습니까? 저 골드 던져라 그랬습니다. 이틀 전에 이야기했죠? 지금이라도 던져요. 챙겨요. 챙겨요. 어저께 챙겨야 됩니다. 그죠? 어저께. 장대 음봉에 윗꼬리 달면서 음봉 떨어지면 어저께 던졌어야 됩니다. 챙겨요, 우주님. 일본 출발 상황 1.5% 상승. 와, 굉장하네. 우리도 뭐 굉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야, 변동성 되게 심해요. 그죠? 와. 환율도 밑으로 확 쳐졌습니다. 골드 챙긴 걸로, 그죠? 네이버 매수하세요. 아까 1차 못했다면, 그거 챙긴 걸로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그널 날아가면 네이버 추가 할 겁니다.
자, 우준님도 마찬가지. 내 계좌에 마이너스 보이는 거 대수인들 오래 가져가지 마십시오. 대수인들 오래 가지 마십시오. 마이너스를 최대한 안 보이게 만든다.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반대로 많이 합니다. 플러스 나고 있는 거 청산해가지고 마이너스에 엎어치기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난 거 축소하면서 잘 가는 종목에 오히려 추가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네, 그걸 해내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갭 상승 했으나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고요. 시장도 코스피는 위에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죠? 낙폭 컸던 거 만회 정도 한 것만으로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이 정도만 해도 양호죠. 양호. 그죠? 양호입니다. 더 이상 많이 쳐지면 곤란하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밑으로 쳐졌다가 또 올라왔다가 뭐 이렇게 좀 변동성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코스닥도 일단 장대 음봉 이후에 그대로 말아올리는 양봉이니까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매우 좋은 상황이니까 일단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 다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급등락 심합니다. 연속성 있게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다? 여기 보시면 하루 걸러 퐁당퐁당 많이 그래요. 오늘 강하게 간다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적절히 잘 항상 긴장을 좀 하셔야 된다. 코스닥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실적 발표들 막 나오고 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흔들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코스닥 종목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장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나 기관이 매도세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속적으로 매도세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매수 해주면서 강하게 위로 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부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관이 단기 고점 부위이기도 하고 단기 고점 여기 강하게 올라왔고 연말에 랠리할 때 드레싱 성향도 좀 있었다. 그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지금 편안한 상황은 아니고 막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리스크가 크게 지금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기관은 발을 딱 빼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그러한 부분들 잘 좀 감안하시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 급변동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발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K에게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가능하니까요. 슈퍼챗 다음에 생각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꼭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